아이계곡을 가육이요 우리가. 저 보면 Y자로 돼 있어요. 그래서 Y계곡이라 이름 붙었는데. 그렇게 도봉산에 왔다 하면은 이 계곡 한번 타본 사람이라야 도봉산 왔다고 말하지. Y계곡을 타야만 진짜 도봉산을 알 수 있다? 아, 아니 근데 타기 전에 겁부터 난다. 이 난이도를 따지면 이 코스가 제일 험하지. 그 가는 그 능선이 막 이렇게 줄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요. 첫 번에 몰라가지고 그걸 거기를 넘어와야만이 여기를 올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. 그러니까 아,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 와야 돼. 그러고 나 안 가 무서워서. 험해요. 험해서 초보는 가기 좀 힘들고, 그래서 이제 여기 우회길인데 우회길은 이 보시는 분들 이렇게 좀 평안한 길이거든요. 근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이렇게 앉는 구간 좋아하는 사람한테 Y계곡이 참 매력 있는 코스예요. 헉 소리 나는 이 급경사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. 너도 우차. 자, 공작도. 거의 직각에 가까운 파이들. 양손 양발 총동원에 올라간다. 어머 갔니? 도봉산의 난이도 1위 Y 계곡. 하지만 빼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 협력해서 계곡을 넘어간다. Y국 뒤나면 자원봉 있고 하루가 신선대가 있고. 그렇지, 저 넘어가 정상. Y 계곡을 넘으니 이제 보이는구나 정상이야.